자,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오랜만에 사고 있죠. 개인은 뭐 거의 이 정도 관망입니다. 수급 특징을 해운, 철강 등의 원자재 관련주 관심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어떤 수급 주체가 저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고 보세요? 지금 뭐 외인과 기관 뭐 거의 모두 다 조금 같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의 순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이제 고려아연이나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케미칼 그리고 이제 SOL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원유 관련돼서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뭐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동 관련돼서 이제 비철금속 쪽이죠.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 또 뭐 이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철강 쪽. 그러니까 이 원자재의 흐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고 뭐 기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야 뭐 계속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이제 생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해운 쪽으로 보면은 뭐 SCFI 지수 해 가지고 상하이 지수 쪽으로 하면 이제 HMM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DI 주에서 발틱 지수 좀 보면은 펜오션이나 이제 대한해운 쪽으로 해서 벌크선 쪽으로 좀 넘어가잖아요. 그런 지수들이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철강이나 이제 구리 이런 가격들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뭐 구리 같은 경우 8년 동안에 이제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저번 주에 한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기타로 는 이제 뭐 금리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항상 이제 관심이 좀 가던 그런 섹터들 쪽에 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중에서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을 업종은 뭐예요?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쪽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.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좀 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포스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에선 포스코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쪽 구리 쪽으로 가면 좀 고려아연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군들이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제 다른 소형주보다는 좀 적습니다. 적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을 좀 잡게 됐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. 주가 많이 오르고 지금 조정 흐름 나오고 다시 한번 21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스프레드 확대 쪽에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. 철강에 대한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뭐 후판이라든지 가격을 벌써 세 번, 네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수혜들이 좀 넘어갈 수가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면 자동차, 뭐 조선이면 조선, 물론 조선 쪽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방 산업들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철강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빠르게 좀 가는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뭐 대창이나 뭐 이제 풍산 이쪽으로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이나 은, 구리 이렇게 아연까지 해서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또 금 가격 다시 올라갈 거고 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아연이나 기타 전기동 쪽에서도 지속적인 좀 이제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바닥권이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시세를 한번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이제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중소형주, 특히나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대창이나 이런 차트 펴보시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려 아연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철강주들 굉장히 좀 잘 갈 때 고려 아연 계속 쉬다가 한번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이 나왔었거든요. 그때가 이제 1월 5일인데 충분히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충분히 박스권 탈피하면은 한번 지속적인 또 우상향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고려 아연이 탑픽이에요. 본부장 보시기에. 그렇죠. 철강에서 일단 포스코, 그다음에 네. 이제 구리 쪽, 전기종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예. 일단 고려 아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외에도 오늘장에서 뭐 이제 인바이오라든지 조비경록 이런 종목군들도 인바이오. 네, 그런 애들이 이제 곡물 쪽
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이런 쪽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농산물 가격도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이 이제 뭐 이 그 곡물에 대한 이 살균을 하는 부분들과 또 이제 비료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그 곡물 치료제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 조비나 경농이나 노무바이오 같은 종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 비료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도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 좀 영향이 있었지만 네.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. 뭐 농우바이오는 이미 많이 갔지만 조비나 경농 같은 게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원자재 얘기하면서 좀 같이 좀 끼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특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경계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도 네, 없잖아.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앞으로 좀 대세의 흐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. 상품 가격은 경기 좋아지면서 같이 오르지만 네. 지금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. 지금 상품 가격들이 정말 그야말로 시쳇말로 미쳐 돌아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너무 뭐, 많이 올라가지고요. 그렇죠. 이런 종목 꼭 하나는 담고 싶은데 고려 아연은 은 가격에 연동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은 가격의 변동성이 또 심합니다. 그렇죠. 네, 네.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네. 이제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소재로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. 예전에는 이제 뭐 백금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요즘엔 또 은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친환경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좀 수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그래요.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나눠져 있습니다.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슈에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. 다만 이제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뿐 이슈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 상품 관련한 종목분들 봤고요.